Name is 시시미. 시시미. Yes. 안녕하세요, 시시미입니다. 2018년 8월 10일자로 하계 스포츠 대회와 더불어 전체적인 지원과 영웅들의 밸런스 패치가 진행되었는데요. 한번 간략하게 요점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나입니다. 아나의 나노 강화제 효과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젠 뽕 효과만이 아닌 대상의 생명력 또한 즉시 300이나 회복시켜줍니다. 또한 사거리가 30m에서 40m로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브리기테입니다. 브리기테는 너프를 당했습니다. 방패 밀쳐내기에 재사용 대기 시간이 6초에서 7초로 증가했습니다. 이번 패치의 중심 메르시입니다. 그동안 S티어 반열에 있던 메르시는 너프를 당했습니다. 치유 광선의 HPS가 60에서 50으로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제 영상의 중심 모이라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버프 아닌 버프를 먹었습니다. 힐 게이지의 초당 에너지 자동 재생률이 2에서 2.4로 증가했습니다. 루시우는 대폭 버프를 받았습니다. 힐과 속도의 적용 범위가 10m에서 12m로 증가했으며 소리 방벽의 보호막이 500에서 750으로 증가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힐러진 밸런스 패치의 요약입니다. 이번 패치가 1티어 힐러인 메르시의 고정픽에 약간의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메르시는 독보적인 부활 스킬과 확정적이고 높은 일량, 준수한 생존기 덕분에 대체할 영웅이 없는 명실상부 S등급 메인 힐러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패치로 전체적인 힐량이 다운되고 그에 비해 루시우와 모이라가 버프를 받으면서 메르시 고정이 아닌 다양한 힐러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랜드마스터 랭커 구간에서도 다양한 힐러진을 사용하며 가장 이상적인 조합과 메타를 찾는 중이며 그 과정에서 메르시 제나타 고정이 아닌 다양한 힐러진을 사용하는 전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모이라의 버프는 힐 게이지 관리에 편의성을 더해준 것일 뿐 큰 버프라고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메르시가 너프를 먹으면서 모이라의 상대적 버프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2층 싸움이 활발한 일부 맵들을 제외한 맵은 높은 일량의 모이라를 기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으며 메인 힐러로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라 판단됩니다. 아직 이후 변화를 살펴봐야겠지만 모이라가 더 많이 기용되길 바라며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바!